제2차 대함선 3대 중 유일하게 남은 함선입니다. 대함선은 암흑의 시기에 우리 문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건조되었지요. 함실 안에는 기사단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 들어가는 용단을 내리고 이 함선의 병력으로 쓰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선 하가판에 있는 우주재련소에서 전쟁 경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은 고대의 것이지만 고도로 발달돼 있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 온 유물 안에 탑승해 있는 겁니다. 우주 지도가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카락스,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몬에게 복수하고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 아이어를 되찾겠다는 내 완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젤라가 중추석은 코랄의 테란들에게 있다. 제라툴의 예언이 맞다면 그 중추석이 우릴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사령관 레이너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으나 난 그가 중추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믿는다. 샤크라스의 내라짐은 의식을 통해 칼라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프로토스는 그들밖에 없다. 아몬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야 한다. 샤크라스가 장악당했습니다. 전사자들이 넘쳐나고. 잠깐, 신호가 들어옵니다. 신이시여, 아르타니스 살아계셨군요. 대모 호라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샤크라스가 함락됐습니다. 이곳과 아이어를 잇는 차원 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이어의 혼종과 저그가 쏟아져 나와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그림자 파수를 괴멸시켰습니다. 살아남은 동종들을 대피시키곤 있지만 모두 안전히 떠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어보겠소. 나의 기사단이 지금 가는 중이오. 신관이시여, 병력을 전투에 투입하기 전에 전쟁의회 안에서 우리의 군사 능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흑기사단이 그대 아이어 공격을 추적하던 중 연락이 끊겼고 차원 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칼날을 이용해 기사단을 장악했어. 그의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했고 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제라툴이 날 발견했고 그곳에서 그는 네, 날 해방시켜주었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그를 쓰러뜨린 건 나였소. 그건 아몬의 짓입니다. 그대가 아니라. 제라툴은 날 찾아와 경고까지 했지만 난 듣지 않았어.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었고 별들도 빛을 잃었어. 아몬의 짓이든 아니든 내 어깨는 무겁소, 대모. 쉽게 떨칠 수는 없을 거요. 카락스, 칼라의 빛을 통하지 않고도 그대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진다. 아둔의 창이 그대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겁니다, 신관이시여. 칼라가 없으니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그대의 감정을 느낄 수도
그대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차원 장인들의 의견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전 혼자가 됐습니다. 나 역시 우주의 진공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는 듯한 단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형제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생각해보면 암흑기사단은 지금껏 이런 상태를 견뎌왔군요. 앞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카락스, 비록 우리가 칼라에 의지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린 하나 되어 일어설 것이다. 우린 견뎌내야만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전극 감염이 탈레마트로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피 작업 역시 큰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신관이요, 그대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샤크라스가 아몬의 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탈레마트로스 남서쪽 지역인데 그것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우리 동족들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발사대가 적극 감염에 더럽혀졌습니다. 지상 병력만이 감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면 행성 차원로를 통해 우리 함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겠소. 그대의 동족은 살아남을 것이오, 대모. 약속하겠소. 도움을... 그대는 이 전투에서 제 암흑기사단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은 보복당할 걱정 없이 어둠 속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법이군. 명령을 따르겠다. 나는 환영일 뿐. 이 보관실에 도시의 마지막 비축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손에 넣으면 다가올 싸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타니스,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 게 감지됩니다. 공업은 회장님. 신이시오, 놈이 차원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카락스, 아드네 층의 무기 시스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나? 궤도 폭격을 가동했습니다. 대상을 지정합니다. 제자가 약해졌다. 전사들이여, 가서 놈의 숨통을 끊어라. 명령을 따르겠다. 이제 아둔의 창의 명령창에서 궤도 폭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관이시. 제자를 처치했다. 하지만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헛수고다.
지역의 방어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궤도 폭격이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사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강화해라. 저그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저 포자 촉수와 감시 군주는 우리 암기사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으니 먼저 처치하십시오. 발사대를 확보했어. 대피를 계속 진행하시오.
시기다. 지금은 내 목숨을 마련해. 절반에서 대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심판의 시간이다. 내 목숨을 발사대는 하나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목숨을 알려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태양석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우리 병력이 귀환할 즈음이면 태양핵 증강 작업이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아모니 공업인 회장 또 보냈습니다. 차원로가 파괴되어서 이놈을 처치하십시오. 분쇄자를 또 하나 쓰러뜨렸다. 이 괴물도 정말 끝이 없군. 영문의 전투가 펼쳐진다. 선택이군.
진행하시오. 그대로 저의 동족을 구하셨습니다, 다니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